전력 효율성과 또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뭐 우리 일상생활의 조명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현장에 찾아간 기업이 LED 조명 수출 기업입니다. K조명을 좀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기업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 이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성을 이끌고 계신데요. 직접 기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6년대에 설립되어서 전통 조명을 거쳐 지금 현재 LED 조명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 크리 그리고 또 그 허블 이런 그 굴지의 그 조명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수출 기업으로 또 유명한데 대표적인 핵심 기술력이나 제품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희가 만드는 거는 그 매립을 안 하게끔 하고 그냥 바로 표면에 붙일 수 있게끔 해서 그 전기 공사업자라 그러죠. 그분들이 설치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DOB, 즉 말하면은 드라이버레스 모듈을 직접 설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DOB 기술을 만들어서 그 아주 슬림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드라이버를 안 쓰니까 부품 개수가 줄어들면서 단가도 많이 싸지고 그리고 뭐 기능은 뭐 저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다 맞춰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주 시장에서 저희가 아마 그 제품에 대한 그 단일 제품으로서는 아마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 그러니까 단가를 아주 낮춰서 만드는 제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좀 덜 가죠. 하지만 저희 제품이 단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되는 회사의 인지도, 그 다음에 신뢰도 이런 부분을 많이 봐서 저희랑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성은 사실 해외에서 입지가 좀 단단하고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LED 시장이 제대로 그 활성화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 이런 광원들이 주로 됐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DOB 제품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이 뭐야,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친한 그 바이어들한테 쓰세요. 쓰시면은 제가 책임집니다 해서 그냥 어떻게든 그 갖고 가서 팔아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시장을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한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바이어들이 베트남에서 해라라고 이제 강하게 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가고 한 1년 안에 해서 매출을 이렇게 했고 지금 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됐고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임대 공장을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 공장을 한 7,000평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지금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생산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0만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자체에서 다 하니까, 설계가 다 가능하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두세 배는 더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예. 대규모 납품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미국에 홈센터인 로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좀 홈디포는 많이 들어보실 때는 로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양대 메이저입니다. 그 로우스에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200 컨테이너를 실었습니다. 이 조명 시장이 참 힘든 게 소량 납품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가 전감도 할 수 있었고 경쟁력도 더 생길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동안의 그 실적 성장이나 향후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매출액이 한 450억 정도 했습니다. 예.
올해는 저희 지금 예상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목표는 뭐 500억에서 600억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평균 성장률이 한 30% 정도 됐고요. 작년도 한 작년에 한 40%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 저희가 이 투자를 좀 했어야 되는데 투자를 못 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나은 수준 한 5%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모든 게 좀 다 풀린다면은 내년에도 한 30, 40% 이상은 매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또 일성 기업 자체적으로 성장력이 또 커지는 그런 흐름들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 또 계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을 꾸미고 뭐 DIY 시장이 커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30-40% 정도 시장이 이제 LED가 이제 바뀌었고 아직까지도 한 70%는 더 남았다 하고요. 보고요. DOB 기술. 그 DOB 기술에 있는 모듈을 유럽 시장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 시장에서 가장 고가 제품을 만드는 아르테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저희 제품을 채택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게 점점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회사를 납품했다 그러면 다른 바이어들한테도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대표님 앞으로 일성을 계속 좀 이끄실 텐데 계획, 포부 듣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는 베트남 공장을 좀 더 증설을 해서 생산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 집중한 후에는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영업을 열심히 해서 매출액을 좀 키우고 2023년이나 2024년에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여러 곳에서 한국 조명은 스마트하다, 남다르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기게 됐는데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베트남 쪽에 지금 공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쪽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남아 쪽도 심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 어떤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네.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조우현 대표님을 직접 이제 뵙기도 했고 네. 그 제반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중국과 베트남 공장 모습도 일부 보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하노이 쪽 화산이 좀 심각했었잖아요. 네. 그런 근데 거기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동쪽에 공장이 아직 위치해 있어서 지금 타격이 크지는 않은 것인데 이제 긴장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죠. 하지만 현재 이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이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업력이 길다는 거. 그러니까 36년 된 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일성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해요. 네. 해외의 유수의 업체를 이제 고객사로 다수 이제 두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잖아요. 네. 그 조명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조명들 하면 일단 케이블이 예. 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그렇죠. 하잖아요. 그걸 좀 뭐 인테리어 효과로 뭐 묶기도 하고 하지만 네. 일단 특징이 아예 그게 없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조금 특징이 아닐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께도 슬림화되고 자체 모듈을 좀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단가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계 최초로 디스크 제품을 생산 개발해 냈는데 중국이 이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는 네, 네, 나라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은 같은 가격이라도 중국이 훨씬 이제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 일성의 제품이 낫구나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에 대해서 물량 수주 요구가 많다 보니까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도 풀 가동을 하는데도 여전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2개 정도 공장을 증설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서 생산량 확대는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고요. 그렇다면 국내에는 생산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그 예전엔 라면 가게 했던 얘기는 몇 번 했죠. 네,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를 자꾸 하게 됐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브랜드를 많이 쓰는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오, 그래서 이게 예. 건축 자재에서 조명을 일성 브랜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시네요. 네. 네, 역시 네. 그래서 사람은 좀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사업적인 경험이 좀 생각이 근데 보통 되는데. 가정보다는 예. 그렇죠. 좀 호텔이나 예. 이쪽을 많이 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급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가의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 그런 부분을 좀 조명을 쓴다라는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맞춰주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호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2018년부터 매출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500억 원에서 한 600억 원 정도 매출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컨테이너 얼마 잡혔는지 이 부분도 그렇죠.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물류 대란이다 보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더 괜찮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평균 한 30% 성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좀 완화가 된다면 40%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업체가 있는데 로우스라고 그런 부분에도 조명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적 뭐 우상향 패턴은 네. 좀 당연시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코스닥 IPO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네, 네. 예. 네, 아까 그 일성에서 뭐 아르테미데 이런 곳에 유럽 쪽에 제품 납품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고급 호텔이나 이런 상가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 요새 친구들이 결혼을 네.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아르테미데라는 곳이 좀 신혼 부부들이 조명으로 굉장히 많이 찾고 네. 있는 곳이라서 가족 가정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네, 지금 대부분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용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또 상업용 이런 건물에도 쓰이고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그런 매출액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최근 대규모 납품 이런 부분도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고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로우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수출을 좀 해냈는데 컨테이너 박스 크게 실어서 이제 보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여기가 누적 수출 금액이 1,2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꽤 큰 양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으로 지금 수출 금액 이런 부분도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수요는 좀 늘고 있고 그리고 그 스마트 조명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또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또 관련 제품이 출시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 뭐 조금 인테리어 좀 하신다는 분들 이케아 가서 많이 조명 구입하시는데 앞으로 네. 일성을 좀 더 주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앞으로 성장성 큰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인 이슈,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